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계왕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월간 마피디, 마피디님과 함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월간 마피디 언제부터 했었죠? 저희가 아마 올해 3월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네, 2월 말 3월부터 네. 월간 마피디 했죠. 그 당시 제가 3월 초에 네.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 100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왜 100배 프로젝트라는 이 신박한 매매 전략을 진행하신 거죠? 그 당시 진짜 TQQQ가 10년에 100배가 되느냐의 논쟁이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백테스팅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과거 10년, 지난 과거 10년은 120배 올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이후에 120배 오른다는 보장이 있느냐 얘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해보자 해서 네. 실제 테스팅 개념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요. 3월 7일부터 시작했었고 3월 11일 날 네 지금 3월 11일 날 극도 공포 구간 20점에서 네 거의 물리고 시작했죠. 와, 다 팔합니다. 네, 사고서 물렸습니다. 그죠? 네, 마피디도 사고서 물립니다. 이 당시에 TQQ가 20.88달러였네요. 네, 10달러. XXL은 14달러였네요. 그죠? 와. 3월 모습이죠. 네, 프로젝트는 QQQ XXX 스파이, 즉 나스닥 반도체 S&P500 이 세 파트를 네. 1배수, 2배수, 3배수로 매수하는 프로젝트죠. 네. 2배수는 뭐뭐 있죠? 네, 2배수 QLD, 그리고 반도체 USD, S&P500 SSO 있습니다. 네, 2배수가 있죠. 네. 3배수는 TQQQ XXL, 그 다음에 U프로 네. 있죠. 그래서 진짜 10년에 TQQQ가 100배가 되는지를 실제 테스팅해 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의의가 있고요. 근데 왜 3개 다 하느냐? TQQQ 하느니 뭐 반도체는 어떨까? 아. S&P500은 어떨까? 그렇죠, 분야별로. 네, 그래서 3개를 다 하는 거고. 근데 왜 또 3개를 다 사느냐? TQQQ 사신 분도 있고 네. QLD 사신 분도 있고 1배수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진짜 2배수가 더 낫지. 난 리스크 싫다. 1배수 하겠다. 그게 낫지. 진짜 실제적으로 뭐가 낫구나를 실제 경험 파트에서 말씀드려보려고 실제 1, 2, 3배수를 다 사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서 보니까 5월 20일 날 그 당시 뭐 차트 모습인데 500만 원 수익이 났네요. 그죠? 와. 자, 어떻게 매수했냐면요. 한 종목당 100만 원씩 매수합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이요. 네, 100만 원씩. 그리고 5차를 예상했는데 네. 3차까지 매수한 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는 기준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극도의 공포 구간을 넘어가서 더 이상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3월이 공포 구간이고 이제 5월이면 3개월, 2개월. 네, 네. 그래서 100만 원씩 3차 매수해서 모든 종목이 지금 300만 원씩 매수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자, 6월 달에는 900만 원, 많이 올랐었어 주식이요. 그 당시 특히 얼마였나요? Q가 36달러. 자, 6월 달인 모습이죠. XXL은 네. 22달러. 자, 그러면 이게 7월 모습이네요. 그죠? 7월 모습, 7월 8일. 네. 1100만 원 수익이고요. 와. 지금 TQ가 3배수 중에서 가장 수익이 좋습니다. 네, TQQQ, XXL, 그쵸? 네. 가장 TQQQ가 안정적으로 확실히 크네요. 네. 그 9월 3일 모습에서는 TQQQ가 94%, 21달러, 그쵸? 와, 꿈의 가격입니다. 지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1400만 원 수익 정도가 9월 4일 모습이었고, 자, 현재 모습, 11월 30일. 와. 제가 좀 요즘 게을러서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TQQQ. 네. 지금 TQ가 현재가가 44.52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XXL은 23.60달러고요. 네, 제가 매수가가 14달러. 요거 근래 제가 한번 봤는데 살짝 마이너스를 갔었어요. 근데 TQQQ는 근데 뭐 100% 수익이니까 21달러. 뭐 네. 큰 수익이고. 6%가 역시 좀 덜 오르네요. 네, 안정적입니다. 요거 보셔도 TQQQ가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구나. 제가 그때 산 시기가 4월달이죠. 네. 4월 공포탐험 지수가 17일 때 샀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샀고. 작년 엄청난 폭락 때도 공포탐험 지수가 8에서 9까지 내려갔었죠. 네, 기억납니다. 네, 요때 XOXL이 거의 6달러? 와, 맞아요. 16달러, 그죠? 네. 대단하죠. 따라서 이런 공포에 매수하는 게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그죠? 네. 저희 뭐 공포에 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습인데 현재 지금 한 60 후반 정도의 지금 공포 탐욕 지수죠? 네, 지금 탐욕 구간 왔습니다. 네, 네. 자, 근래에는 10월 달 요때 약간 공포가 있었죠. 그죠? 네. 그리고 제가 요때 공포 지수 매매 프로젝트 2차를 진행을 했는데 네. 또 요 정도에서 팔고 나갔거든요, 저희가. 네, 맞아요. 그리고 요때 제가 요 100배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공포일 때만 매수하면 주식은 법니다. 이때도 이렇게 매수하면 되겠죠. 네. 주식하기 쉽습니다. 그냥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일 때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 하나 더. 네. 지금이 그래도 오를 때 떨어지는 거냐. 네. 주구장창 떨어질 때냐. 그거는 조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공포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분할 매수 사면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 10월 달 공포 네. 구간에서 못 사신 분들께서 네. 지금 탐욕 구간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안 사셔야 됩니다. 안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다음에는 반드시 분할로 사야 되겠다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공포구간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아, 올 것 같아요. 네, 또 옵니다. 1년에 한 3, 4번, 5번 옵니다. 기다리셨다가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 이럴 때 공포에서만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3월 달에 처음 월간마피드 찍을 때 재밌는 게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바닥을 약간 지났다는 느낌이 조금 팽배돼 있어서 네. 지금 잘 들어간다면 빼도 가능한 시기가 지금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이 영상 저희가 월간마피드 처음 찍을 때 영상이죠. 네. 그때 진짜 바닥일까 아닐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좀 바닥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지금이 적절하게 100배 프로젝트가 가능한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유튜브도 시작했고 그때 100배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QQQ가 2012년도에는 56달러였고요. 56달러. 2021년도에는 408달러였습니다. 네, 2011년 가장 높을 때 408달러였네요. 네, 7배죠, 7배. 네. 자, 그러면 2012년도는 0.73달러였죠. 가장 네. 적을 때 이때 시작했는데 가장 높을 때가 91.68달러, 한 120배가 되겠죠. 네. QQQ가 10년에 7배 정도 오른다면 TQQQ는 10년에 120배가 지난 10년이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65배죠. 65배 정도 됩니다. 자, 세벌 에버리지는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져서 10년에 120배가 오르려면은 그래도 좀 오를 때 오르고 네, 적게 맞아요.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면 100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벌 에버리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잖아요. S&P 500 역사적인 차트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해주고 있어요. 아, 진짜 S&P 500 1959년 와 저희 뭐 50년대부터 장기적 우상향하네요. 네. 우리 할아버지 그냥 여기서 그냥 주식 대충 아무거나 미식구치 사서 지금 돈 버네요. 맞습니다. 그럼 QQQ는 어떤 종목이죠? QQQ는 나스닥 100 1배수 추종하고 있는 ETF입니다. QQQ고 1배수, 3배수는 TQQQ죠. 네. 그러면 QQQ는 나스닥 100가지 종목이잖아요. 네, 맞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 2위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저희가 가장 관심 큰 테슬라까지. 네, 구글도 뭐 구글 뭐 우선주까지 다 있네요. 페이스북, 그죠? 네. 브로드컴까지 뭐. 이런 탄탄한 빅테크 종목, 우량 종목이 있는데 이게 나스닥 100가지 종목 중에서 이 비율로 100가지를 채워서 네. 그거를 한 종목, QQQ로 만들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QQQ라는 종목은 나스닥 100의 이 비중으로 만든 종목. 근데 이 종목에 곱하기 3 한 게 뭐죠? TQQQ입니다. 아, TQQQ. 그러면 TQQQ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겠네요. 네,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 중에 만약에 브로드컴이 만약에 기업이 안 좋아서 쭉쭉 내려가서 네. 100위에서 내려간다 하면 101등 종목이 위로 올라오겠죠. 네, 네. 그러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리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개별 종목 샀다가 나중에 그 종목이 기업이 부실해지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 맞아요. 장기 투자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종목이 TQQQ다. 근데 한간에는 미국 주식은 지난 과거 10년은 좋았는데 네. 이 이후에 미국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좀 좋다. 아... 뭐 이런 언급도 많이 있었어요. 네,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은 아직도 리스크 크다. 네, 공산주의고 네. 불안전하죠. 네. 중국 주식 투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직은 네. 제가 미국 주식 좀 신뢰가 큰 이유가 401k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비슷한 거죠? 네, 맞아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제도고요. 네. 은퇴자금이 미국 주식에 몰려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연관성이 좀 깊습니다. 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증시를 올려야지 네. 혀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꾸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우리 국민정은 그냥 껴가잖아요. 아, 똑같습니다. 10년 장기 투자 할 예정인데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100배 프로젝트 요거는 없는 셈 치고 지금 하는 개념이거든요. 잘 보지도 않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봐요. 와, 수익률 그렇게 좋은데요. 그냥 뭐 10년 가지고 갈 건데 지금 팔 것도 아닌데. 근데 과연 10년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참 그림 보시면 갑작스럽게 급락, 뭐 돈 필요한 급전, 뭐 디폴트, 맞아요.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거 몇 번 있을까요? 10년 동안에. 갑자기 뭐 비트코인 오는데 비트코인 해볼까? 그죠? 딱 요즘 상황입니다. 네네. 비트코인 좀 오르네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 변경도 하고 야, 안 오르구나. 다른 거 하자 뭐 하기도 하고 10년 장기 투자 참 어려울 겁니다. 얼마큼 얻어 터지면서 참고 견디고 해야지 진짜 10년 장기 투자해서 네. 진짜 지난 과거 10년에 120배 만약에 1억 투자했다면 10년 뒤에 120억 와. 과연 TQQQ가 10년에 100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TQQQ가 10년에 30배 정도는 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 맞아요. 맞아요. 특히 작년 올해처럼 10년 만에 30년 만에 오는 금융위기 때 네. 이럴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적어도 10년에 30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기본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로 100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저도 올 3월에 시작을 한 거고요. 구독자님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금융위기 때 과연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미국 주식, 이비테크에 과연 투자할 만한지 안 할 만한지. 하지만 어려운 거는 이렇게 10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고 견디고 인내내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고서 뭐 유한타증권 뭐 그 광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유한 타증권 같은 데다 놓고 네. 10년 자기 투자 쳐다보진 않습니다. 네, 증권 어플 삭제합니다. 네, 붕해처럼 그냥 눈 가리고 그냥 하면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맨날 쳐다보면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좀 확인하다 보면은 자꾸 힘들어지실 거예요. 네. 자, 이랬던 계좌가 이렇게 됐죠, 그죠? 네. 저는 미국 주식을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